400여 년 전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3국의 운명을 뒤바꾼 동아시아 최초이자 최대의 국제전이었다. 국력이 총동원된 7년 전 동아시아 3국을 대표하는 무기가 극명하게 충돌했다. 수많은 침략을 이겨낸 활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대표 무기로 인정받았다. 고대 한민족의 별칭인 동이족의 이는 큰 활을 의미하는 대와 궁이 합쳐진 것으로 활을 잘 다루는 민족임을 뜻한다. 고대로부터 무의 전통을 오롯이 이어오고 있는 활은 어떻게 한민족 최고의 병기로 자리매김되었을까? 지난 여름 우리 여자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양궁 단체전 7연패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 양궁의 비결을 궁금해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좋은 활을 만들어왔고 그 활을 사용한 명궁들은 천하에 이름을 떨쳐왔죠. 우리의 전통 활쏘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양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조력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 민족 최고의 호국 무기였던 활.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 활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신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조총입니다. 남한강 상류와 달천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충주 탄금대. 임진왜란 중 신립 장군이 활주를 시키고자 12번이나 오르내렸다는 절벽이다. 당시 신립은 이곳에서 8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를 맞아 격전을 치렀다.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조선을 치고 올라왔다. 부산진을 함락한 지 14일 만에 한양의 최종 방어선인 충주에 이른다. 신립은 왜군의 진격을 막기에 용이한 천연 방어선인 조령을 포기하고 평야 지역을 선택한다. 기병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한금대에 배수진을 친 신립은 2만 왜군을 맞아 조선군 기병을 이용해 돌격 전술을 펼친다. 그러나 조선의 최정예 기병 부대는 왜군의 조총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결국 신립은 조선의 장기인 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패전한다. 신립의 주력은 기마병이었고 왜군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조총 대 활을 가진 기마병이 맞붙는 장소가 바로 이 넓은 벌판인데 이 벌판이 충적토가 되다 보니까 비가 좀 내린다거나 이러면 뻘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기마병의 기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힘 한번 못 쓰고 왜군의 조총에 당하고 마는 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던 거죠. 두만강 북쪽 변경에서 공을 세운 영웅의 행적 및 일화를 그린 북관 유적 도첩. 그 가운데 일전 해위도는 화살 한 발로 오랑캐를 소탕했다는 신립의 고사를 그린 것으로 그의 뛰어난 활솜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신립은 최정예 기마병을 이끌고 북방 여진족을 상대로 숱한 전공을 거둔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다. 임진왜란 발발 12일 전
일본의 침략을 우려하는 유성룡에게 신립은 호언장담한다. 신립은 활로 무장한 조선군 기병의 우월성을 믿고 조총을 과소평가했다. 신립의 탄금대 전투 패배는 기병과 활을 결합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무기 조총에 맞선 전술상의 격차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탄금대 전투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 전술인 그 기병 전술하고 그 일본군이 그 조총과 결합한 단병 전술 그 양대 전술이 최초로 맞붙은 전투였고 거기서 우리가 뭐 패전을 당한 전투죠. 신립 장군은 조총의 위력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서 그 돌격 전술을 했을 때 우리의 그 기병들은 조총 부대의 좋은 하나의 공격 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조총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조선의 활. 하지만 화약병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활은 자타공인 조선 최고의 병기였다. 압록강변 도시 중국 단동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위치한 랴오닝성 랴오양. 팔각 13층을 이루고 있는 71m 높이의 거대한 백탑이 있다. 1116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라오양을 제2의 수도로 삼으면서 자신의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동북 만주 지역 원주민인 여진족은 조선 초기 압록강과 그 지류인 파저강 유역에 거주하며 틈만 나면 조선 변경을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았다. 1433년 파저강 유역의 7개 부락 이만주 세력이 함경북도 여연을 침범한다. 400여 기병을 앞세운 여진족이 조선인 53명을 죽이고 100여 명을 납치해간 사건이었다. 최윤덕 장군 휘하 조선 토벌군은 압록강을 도하해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 부락을 기습 공격한다. 조선 전기, 조선군 전투력의 핵심은 단연코 기병이었다. 당시 토벌군 기록에 따르면 조선군 기병은 보병의 두 배에 달했다. 조선 전기, 조선군 전술의 핵심은 단연코 활을 든 기병이었다. 조선 전기는 우리 역사상 기병의 능력이 가장 우수하게 발현된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몽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데다가 많은 기마를 우리가 육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기마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편전의 능력 결합 때문에 해가지고 조선이 그 북방민족과의 전투에서 매우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방 영토 개척의 분수령이 된 파저강 전투. 당시 전투에서 사용된 살상용 주력 무기는 바로 화살을 개량한 편전이었다. 편전은 적들이 가장 두려워한 조선의 비밀 병기다. 그렇다면 편전은 일반 화살과 어떻게 다를까? 길이 30cm 남짓한 편전은 일반 화살인 장전의 절반에도 못 미쳐 애기살로 불린다. 활 시위를 당기는 거리에 비해 길이가 짧은 편전은 활을 제대로 걸쳐서 쏠 수가 없어 보조도구가 필요하다. 편전을 쏘기 위해서는 이 덧살이라는 보조도구, 통화라고 봐죠. 이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도구의 역할은 짧은 화살의 길이를 길게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화살을 더 안정적인 궤도로 빠르고 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보조도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 화살과 편전의 사정거리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45도 방향으로 발사하는 일반 화살은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259m를 날아갔다. 반면 직선으로 날아가는 편전의 사정거리는 383m. 일반 화살보다 120여 미터를 더 날아갔다. 다음으로 발사 속도를 비교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관통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사 속도 측정 결과 편전이 일반 화살보다 초당 19m 더 빨랐다. 그렇다면 편전의 파괴력은 얼마나 될까? 편전은 합판을 두 조각으로 쪼개며 4.3cm 두께를 그대로 관통했다. 일반 화살보다 사정거리가 긴 반면 날아오는 게 보이지 않아 맞으면 치명적인 편전. 여진족 기병을 격파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약포 정탁은 멀리 쏠 수 있고 200보에서까지도 중상을 입힐 수 있는 편전을 조총과 맞먹는 무기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편전이 상대방한테 진지로 떨어졌을 때 크기가 작고 또 통화라는 보조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재활용해서 우리 쪽을 향해서 다시 쏠 수 없는 그러한 그 무기로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점이지요. 화저강 토벌은 비밀병기 편전으로 무장한 조선군의 압승이었다.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인 무기였던 편전은 국경지대에서는 훈련까지 엄격하게 금지할 정도로 조선의 군사 기밀이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국시대, 국군을 건 전장에서 살상 능력을 극대화하고 전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마련되면서 궁시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물리친 우리의 대표 무기 활과 화살. 가히 최종 병기라 불릴 만큼 한민족 최고의 호국 무기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612년 중원을 통일한 수양대는 100만 대군을 동원해 요하를 건너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활을 주무기로 하는 고구려군의 저항은 완강했다. 수나라 100만 대군은 넉 달이 지나도록 고구려로 가는 첫 관문인 요동성 하나를 깨뜨리지 못했다. 요동성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 구조를 가진 난공군락의 성. 이 수성전에 적합한 무기가 바로 장거리 병기인 활이었다. 고구려는 수성전에서 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곽의 구조를 발달시켰다. 성 외곽 방어시설인 칠을 배치했다. 치는 접근하는 적을 삼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앞쪽으로 튀어나온 방어용 성벽이다.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옹성 역시 성벽 위에서 적을 집중 공격하기 위한 시설이다. 사실은 수성전에서도 기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병이 계속 적을 공격하고 교란하고 보급 부대를 기습하고 동시에 수성을 통해서 적을 끌어들이고 이런 두 가지 양동 작전인데요. 특히 수성전에서는 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활의 기본 사거리가 100m에서 거의 멀리는 300m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 비탈의 직선거리가 아니고 이 수평거리로 따지면 적의 공격 시작 지점부터 성에 공격하는 전 과정이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밑에서 내려다보는 거리보다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산성에서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활의 위력이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이 됩니다. 고구려 안악 3호분의 행렬도 당시 병정과 무기체계를 알 수 있다. 철갑옷을 입고 장창을 든 중장기병. 갑옷을 입지 않은 경기병. 철갑옷과 방패로 무장한 중장보병과 경보병. 그리고 활을 든 궁수로 구성돼 있다. 고구려 기마병이 사용한 활의 모습은 무용총 수렵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병용 활은 말 위에서 쏘기 적합한 크기로 길이가 1m를 넘지 않는 단궁이다. 말 뒤쪽에 나타난 사냥감을 위해 몸을 뒤로 젖혀 쏘는 무사도 보인다. 파르티안 사법이다. 달리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쏘는 이 사법은 일찍이 로마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초원 유목민족의 획기적인 기마술이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에도 경보병도과 이제 경기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활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기동성을 이용하고 또 이제 궁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적의 측면에서 적을 맥을 끊어놓는다든가 공격 후원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전술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병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최강 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차산. 아차산 일대 발굴 조사에서 무려 21개 고구려 보루가 확인됐다. 보루는 1500여 년 전 고구려군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군사유 중지다. 아차산 일대 유적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철제 유물이 출토됐다. 칼 손잡이 끝부분에 둥근 고리가 있는 환두 대도는 물론 쇠도끼와 창, 그리고 수천 개의 화살촉 등이 출토돼 고구려의 주력 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아차산 일대에서 나오는 무기류는 실전에 사용한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날 부분이 갑옷이나 방패를 쉽게 뚫을 수 있는 높은 강도의 강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화살촉의 경우는 날 부분을 저희가 분석해보면 탄소 함량이 0.5% 내외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수강의 강도에 맞먹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강도 자체가 적의 갑옷이나 투구를 쉽게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강철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차산에서 발굴된 화살촉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화살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여기가 약간 두꺼우면서 여기 양쪽으로는 좀 더 날이 있어야 돼요. 화살촉의 재료가 되는 철은 0.51%의 탄소량을 가진 강철로 오늘날에도 특수 공구용으로 사용할 만큼 우수한 재질의 금속 소재다. 궁시 장인에게 화살 제작을 의뢰했다. 화살은 무게와 직경이 일정한 나무 살대를 골라 깎고 다듬은 후 살대 끝에 꾸안깃을 달아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해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게 할 수 있다. 고구려의 활은 각궁이었을 것이다. 각궁은 나무, 물소뿔, 쇠심줄 등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재료를 민어불에 풀로 결합한 활이다. 탄성이 좋은 물소의 뿔은 활의 탄력과 장력을 높인다. 거기에 스프링 역할을 하는 쇠심줄을 잘게 찢어 두르면 신축성과 유연성이 더해져 이중 탄력 구조를 갖게 된다.
가공은 이제 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탄력성을 극대화시킨 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의 가공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은 대나무, 참나무, 뽕나무들, 질기고 탄력이 좋은 나무들에다가 물솥불하고 소심줄을 섞어서 만들어요. 근데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아주 유기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공은 다른 나라의 활에 비해서 크기는 작지만 아주 유연하면서도 탄력성을 극대화시킨 아주 훌륭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각공은 시위를 풀었을 때 팔이 뒤집힐 정도로 탄성이 강하다. 팔을 쏠 때는 거꾸로 펴서 팔 모양을 만든다. 완성된 각공은 고구려 벽화성 모습과 같다. 그렇다면 고구려 활과 화살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활사랑회의 도움을 얻어 위력 시험을 준비했다. 고증에 따라 복원된 고구려의 화살이 시위를 떠났다. 화살은 0.3mm의 함석판 5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한탄강이 굽이쳐 지나는 곳에 자리한 나지막한 야산.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오르면 대전리 산성터가 드러납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경기 북부와 수도권 방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옆으로 나당 전쟁이 한창이던 675년,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분기점을 마련한 매소성 전투가 펼쳐진 곳으로 추정된다.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탄강과 보시면 한탄강 서쪽에 있는 전곡 평야가 한눈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을 쌓고 있으면 아무래도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또 강을 건너서 진격해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주력군은 기병, 반면 신라의 주력군은 보병이었다. 20만 대 3만. 신라군은 수적으로도 크게 열세였다. 이 싸움에서 3만의 신라군은 매소성에 주둔한 20만 당군을 격파하고 말 3만 380필과 각종 무기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린다. 삼국 통일의 승부수가 된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군은 어떻게 막강한 20만 당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을까? 나당 전쟁의 격전지인 임진강 유역에서 출토된 커다란 화살촉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화살촉은 꽤 크네요. 발굴된 화살촉의 길이는 22.5cm로 일반 화살촉의 두 배에 이른다. 무게를 측정한 결과 일반 화살촉의 네 배 가까이 된다. 이 거대한 화살촉은 일반 활이 아닌 신라의 특수 활인 노라 불렸던 쇠뇌에 사용된 것이다. 천보를 날아간다는 노는 신라가 자랑하는 최강의 무기다. 쇠뇌의 장점은 또 수성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총과 같이 이렇게 숨어서 성벽 밖에 있는 적을 향해서 저격을 할 수 있는, 숨어서 저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큽니다. 삼국시대 쇠뇌 가운데 지금까지 실물이 남아있는 것은 없다. 발굴된 발사틀을 통해 추정 복원한 여러 종의 쇠뇌가 있다. 순옥이는 연속으로 화살을 발사시킬 수 있는 쇠뇌로 손과 팔의 힘이 아닌 기계적인 힘으로 화살을 발사한다. 발로 버티며 시위를 방아쇠에 거는
벌장노는 명중률이 높아 말을 탄 기마병을 제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활보다 적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조준을 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활보다 높은 편이고요. 활이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연습기간이 필요한 데 비해서 이것은 활 시위를 당겨서 방아쇠에 걸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누구든 짧은 시간 안에 높은 명중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신라는 당나라의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쇠뇌를 개발하고 노당이라는 특수부대를 운영했다. 신라의 쇠뇌는 당나라의 기병에 맞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최강 병기였다. 전쟁에서의 활은 백발백중의 명중률과 한 방으로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센활과 강한 시위를 당길 힘을 갖춘 궁수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조선시대의 활 속이 수련을 엿볼 수 있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인데요.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이 얼굴을 찌푸릴 만큼 시위를 당기는 일이 여간 힘들어 보이질 않습니다. 뛰어난 궁수가 되기 위해선 이처럼 고된 수련을 해야만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무인이 되기 위해선 어떤 훈련을 받았으며 또 그들의 활솜씨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들어올리고. 서울 종로구 황학정에 마련된 국공장. 활쏘기는 임금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갖춰야 할 여섯 가지 예 가운데 하나로 숭상되며 상모정신을 고취시켜왔다. 수년간 활쏘기를 수련해온 사수들에게도 145m 앞 관역을 명중시키기가 쉽지 않다. 양궁도 이 간음새 간음자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부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오조준으로 해서 쌓아야 되고 자기 마음하고 일심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울산 박물관에는 조선시대 무관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소장돼 있다. 무과에 급제한 울산 출신의 박계수, 박취문 부자가 대를 이어 기록한 부북일기가 그것이다. 일기는 삼천리 길을 떠나 함경북도 회령에서 부방이라는 변방 근무를 했을 때를 적고 있다. 특히 활쏘기에 대한 기록이 많다. 박계수과 박취문 부자는 모두 뛰어난 명사수였다. 무관들은 활쏘기 시합을 즐겼다. 남물에서 활쏘기 시합을 하였는데 나와 허종도는 쉰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그러자 구경하던 청나라 벼슬아치가 말하길, 쏘는 것마다 관역을 맞추니 실로 보는 재미가 없다. 관역 한가운데 검은 관곡을 명중한 것만 점수로 계산하자 고 제안했다. 다시 쉰발을 쏘니 나는 쉰발을 모두 명중시킨 가운데 관곡에 46발을 명중시켰다. 허정도와 박이돈 역시 쉰발을 명중시켰는데 그중 44발과 36발을 관곡에 명중시켰다. 당시 활쏘기는 군사훈련이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도 했고요. 또 오락이나 여가 시간에도 이 활쏘기를 시합을 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시합에서 우승을 하면은 큰 상도 받았고요. 곡식이나 술이나 생필품도 우상으로 받았고,
그래서 생활 자체가 자체 속에서 그 활쏘기를 서로 간에 그 경쟁하면서 연마했기 때문에 당시 무관들의 그 실력은 아주 그 대단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는 가로 6m가 넘는 화폭에 조선 후기 함경도 길주목에서 시행된 별시 묵과시험 장면을 그린 기록화가 소장돼 있다. 현종 5년인 1664년에 그려진 북새선은도다. 조선시대 무관이 되는 최우선 조건은 활쏘기와 말타기 실력이었다. 그림 속에는 말타기와 활쏘기를 결합한 시험 과목인 기사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무관들의 등용문이었던 묵과시험을 재현해보기로 했다.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사는 말을 타고 달리며 35보 간격으로 좌우에 설치된 5개의 표적을 번갈아가면서 맞추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각종 묵과시험 중에서 기사는 조선을 대표하는 마상무예였다. 조선 전기 그 무과 과목에서 그 궁술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70% 안팎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조선 전기에는 한 7과목 정도가 주로 운영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목전, 철전, 편전, 그 다음에 그 기사. 이 네 과목이 아주 중요한 그 과목이었는데요. 특히 편전의 비중은 다른 거에 배 이상이 될 그 점수가 두 배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조선 전기 원형 모양이었던 관역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사람 형태를 한 볏짚 인형으로 바뀐다. 실전력 높은 무예 훈련을 위해서였다. 기병 훈련을 위한 마상무예로 모구가 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앞에 말이 끄는 털공에 화살을 맞추는 일종의 모의 사냥 훈련이다. 기마병 패를 갑을병으로 나누어 서로를 쏘아 맞추는 삼갑사는 실제 교전처럼 모의 전투를 치른다. 조선군 궁극의 무기 활. 활쏘기는 조선의 무인이라면 누구나 연마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필수 무예였다. 신식 무기인 화약병기의 출현을 경험했던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선 군사무기 전반에 걸친 일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조총의 도입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시했던 궁술과 기마전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무과 내에서 궁술의 비중은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다. 궁술은 여전히 조선 유일의 무예이자 최고의 병기로서 조선 후기까지 장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 과목이었죠. 이는 신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동시에 우리 전통 재래무기 활용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결과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이 일어난 경남 의령군 세간리. 마을 입구에는 600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다. 왜적이 부산포에 침입하자 곽재우는 나무에 큰 북을 매달아 놓고 치며 의병을 일으켜 훈련시켰다고 한다. 곽재우는 전 재산을 털어 병사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관군이 버리고 간 무기로 무장을 했다. 당시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의 공격에 압도당한 조선군은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연전연패하고 있었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곡창지대인 전라도 침공을 도모한다. 안코쿠지 AK의 정예부대 2,000명이 의령과 남원을 거쳐 전주로 침입할 계획이었다. 당시 정암지는 남강에서 가장 큰 나루터로 왜군의 호남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요충지였다. 그 왜군들은 전라도 곡창지대를 노렸습니다. 군수 물품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라도 곡창지대가 필요했고 그리고 왜군들은 전라도로 가는 최단거리인 이곳 정암진을 반드시 도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군은 선발대를 정암진에 미리 보내 건너기 적합한 지점을 물색한 후 말뚝 표시를 박아놓았다. 이를 정탐한 곽재호는 말뚝 표시를 늪지대 방향으로 바꿔보잤다. 그리고 그 주위의 의병들을 매복시켰다. 유성룡은 평지가 아닌 지형지물을 이용해 매복한 후 일제히 기습사격을 하면 조선군의 주력 무기인 활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쟁을 겪는 동안 조총의 한계에 대한 인식도 싹텄다. 왜군 편제에서 조총수 비율은 20% 미만으로 높지 않았다. 또한 조총은 재장전에 시간이 소요되어 활에 비해 발사 속도가 느리고 여러 발을 쏘고 나면 총신이 과열되기도 했다. 일단 조총은 기본적으로 한 번 격발하고 난 다음에 한 2분 정도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2분 동안 다시 재장전할 때 이미 우리나라의 군대는 활을 가지고 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습,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 그리고 활을 이용한 사격, 그리고 난 다음에 치고 빠지기. 기습과 매복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던 것이죠. 왜군은 야음을 틈타 미리 표시해둔 말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늪지대에 발이 묶였다. 당황한 일본군의 전열은 급속히 흐트러졌다. 유리한 지형을 선점해 매복해 있던 의병군은 조총부대가 채 전열을 갖추기 전 기습 공격을 통해 대승을 거두었다. 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조총의 단점에 대응하는 곽재호의 전술적 운용이 이룬 조선의병 최초의 승첩이었다. 정암전투는 기습 매복전의 전형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총은 기본적으로 평지에서 대를 갖추고 사격할 때만이 그 능력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습 매복전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발속도도 빠르고 장전 시간 또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시가 더 위력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총이라는 우선 무기체를 가진 그 일본군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크나큰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활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술적 운영의 변화를 꾀하게 된다. 1594년 겨울, 유성룡은 무기체계, 편제, 전술 등 총 10개조의 개선책을 왕에게 건의한다. 근폭집, 진군국 기무 10조에는 구체적인 전투 기술과 전술적 대안이 실려있다. 임진왜란 경험의 바탕을 둔 일종의 군대 개혁론이다. 그 가운데 유성룡은 조총에 맞설 수 있는 위력적인 전술로 질사법을 제시했다.
조총의 연속 사격술과 비슷한 질사법은 공수를 세 개조로 나누어 번갈아가면서 연이어 화살을 쏘게 하는 발사법으로 공격에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력이 커진다. 일정한 밀집 대응을 갖추고 접근해오는 적을 최대한 억지시키는 데 중점을 둔 활을 이용한 전술의 일대 전환이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 활을 쏘는 방법은 원거리에 오는 적을 많은 화살을 쏘아서 난사를 함으로써 사전에 이제 패퇴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사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화살을 소모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라든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방법이 질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질사법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활을 쏘게 됨으로써 조총병들이 재장전할 때 그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창검으로 덤벼드는 적의 그 근접전을 벌이는 적의 적군을 패퇴시키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격전지. 남쪽으로 한강과 접하고 있는 행주산성은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산성이라고 하기에는 지대가 낮아 한강을 끼고 있는 작은 야산 진지에 불과했다. 당시 권율 장군은 한양에서 불과 8km 떨어진 이곳 행주산성의 주둔에 있었다. 흙으로 쌓아 만든 토성이었던 행주산성은 수성전을 펼치기엔 불리한 구조였다. 권율 장군이 이곳이 그 토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둔하게 된 것은 이곳이 옛날에 다 뻘밭이었거든요. 주변 지역. 그래서 많은 병력이 오더라도 막아낼 수가 있고 또 뒤쪽에 그 한강에 뱃길을 이용해서 많은 그 후원 물자들을 뭐 화살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병차 물자들을 보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주둔하게 됐습니다. 1593년 2월 12일 여명과 동시에 3만 명의 왜군이 행주산성을 포위하며 공격해왔다. 그러나 행주산성을 지키던 조선의 총병력은 왜군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권율 장군은 왜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목책을 설치해 방어벽을 쌓고 장거리 병기인 활을 근접 사격토록 전술적 운용의 변화를 꾀했다. 활을 잘 쏘는 사수 70여 명을 특별 선발해 적의 주 접근로 최일선에 배치했다. 권율은 화살을 아끼고 살상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왜군이 30보 이내로 접근할 때까지 사격을 자제하고 기다릴 것을 명했다. 근사로 했을 경우에 30보 내 결국 이제 가까이 최대한으로 당겨서 적에게 사살을 하게 되면은 그 명중률은 높아질 거라는 거죠. 결국 이제 적이 각지에 역진해서 돌파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의 양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명중률을 높여야 되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썼던 형태의 100보 정도에서 사격하는 것보다 30보 정도로 당겨서 사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조선군은 일시에 대형 총통과 같은 화포를 쏘아대며 적의 기세를 꺾었다. 수적 열세에 있던 조선군에게 화기는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였다. 화약 무기의 공격을 뚫고 접근해오는 왜군은 일제히 활로 조준 사격했다. 조선군의 집중 포화 공격을 받은 적은 괴멸 상태에 빠졌다. 조총과 단병 전술의 왜군에 대항해 조선 최고의 장병기인 활을 단병기로 적극 활용한 결과였다. 조선은 화기와 활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적극적인 전술의 변화로 왜군을 압도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화약 무기가 많이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화약 무기는 궁시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속도 빠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비바람이 불 경우에는 아예 발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무기체계로서 궁시는 대단히 유용한 무기체계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화약 무기가 계속 그 전장의 주도권을 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궁시는 굳건하게 자기 위치를 자리매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수천 년간 단절되지 않은 무의 아이콘 활. 활은 생존의 필수 무기이자 한민족 최고 병기로 거듭 진화해왔다. 오랜 세월 강력한 주변국들 사이에서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저력의 중심에 바로 활이 있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민족 병기로 활약해온 활은 총과 대포의 등장으로 최고의 병장기 자리를 화약무기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비록 호국무기로서의 활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활쏘기는 심신단련의 수단으로 또한 스포츠로 발전하면서 그 맥을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민족의 활솜씨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올림픽 양궁 종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우리 민족을 일컫는 동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우리의 피속엔 활의 민족이라는 DNA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초반의 전세부터 조선군은 열세였다. 조선군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왜군들이 부산을 시작으로 한양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20일이 걸리지 않았다. 왜군들에겐 천하의 신기한 무기가 있었다. 천하의 신기한 무기. 그것은 바로 신무기 조총이었다. 그러나 조선을 유린했던 조총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의 핵심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사격술은 동아시아 최고의 수준으로 그 명성을 떨쳤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와 장수의 전술일 겁니다. 장수의 지략과 전술은 그가 갖고 있는 무기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그 새로운 무기에 맞는 전술을 개발해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1592년 임진왜란과 함께 우리 땅에 등장하게 된 조총. 임진왜란은 개인 화약병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전쟁으로 그동안 활과 칼, 창 등에 의지해왔던 과거의 전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혁명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총이라는 새로운 무기의 등장과 함께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술을 활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육군 박물관에는 임진왜란 최초의 전투였던 부산진 전투를 그린 그림이 있다. 보물 391호 부산진 순절도다. 부산 앞바다를 빽빽하게 메운 왜선들과 부산진성을 공격하는 왜군들이 생생히 묘사돼 있다. 성 안의 조선군은 장기인 활을 이용해 왜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반면 왜군들은 또 다른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바로 조총이다.
부산진 전투. 화약무기 조총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선조실록에는 조총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기록되어 있다. 천하의 신기한 무기에서 전승을 이끈 무기라는 평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육상에서 연전연패했던 이유가 바로 조총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총은 임진왜란 초기 전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어디에선가 날아오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탄환을 맞고 쓰러지는 조선군들에게 조총은 공포 그 자체였다. 조총은 총률도 길고 위력도 크기 때문에 사정거리도 150m 이상을 확보하고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조총은 방아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명령에 의해서 일제사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신형 화기라 할 수 있습니다. 천하무적의 무기 조총. 그러나 왜군들 모두가 조총으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군 보병은 조총병인 철포조와 창병, 그리고 궁병의 세계조로 구성되어 전투를 치렀다. 임진왜란 초기 대포 아시가루라 불리는 조총병의 비중은 전체 전투원 중 14% 정도에 불과했다.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 정도의 전체 전투병력의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조총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을 하고 전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본은 어떠한 전술을 통해 조총병의 역할을 극대화했을까? 서해 유성룡은 왜군의 전술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부대를 3열로 형성해 중간층에 조총병을 배치하는데 암열에 깃발을 들고 있던 병사들이 적진을 포위하듯 둘러싸면 2열의 조총병이 일제히 조총을 발사한다. 이때 혼란에 빠진 적진으로 3열에 있는 칼과 창을 든 보병들이 뛰어들어 백병전을 한다는 것이다. 조총으로 기선을 제압한 후 단병 접전으로 적을 제압하는 전술인 것이다. 일본 아이치현의 나가시노 전투 맞지리. 조총의 시범 사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총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 조총은 장전에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사격 후 재장전 전에 적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쳐가며 이 단점을 극복하는 전술을 개발했다. 바로 조총병을 3열로 세워 사격하는 것이다. 1열은 사격을 마치고 뒤로 물러서 2열과 3열이 사격하는 동안 화약과 탄환을 재장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열에 쏜 사람은 뒤로 해서 대기하면서 재장전을 하는 것이고 결국엔 앞열이 그 재장전하는 시간을 메꾸면서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장을 하고 난 다음 다시 1열로 나가서 또 사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로테이션 되니까 결국에 이제 조총의 재장전 시간이 긴 그 단점을 전술로서 상쇄를 시켜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조총병의 3단 배치는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선보인 전술로 알려져 있다. 이날의 전투에 사용된 오다 노부나가 부대의 조총은 3,000정.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병의 3단 배치를 활용해 상대편의 기병을 제압하고 승리했다. 일본은 전국시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조총을 주요 전략 무기로 활용하고 이에 맞는 전술을 개발했다.
조선에도 개인 화약 무기가 있기는 했다. 소승자 총통이 그것이다. 소승자 총통도 가늠자, 가늠쇠가 있어 조준이 가능한 무기다. 그러나 소승자 총통은 방아쇠가 없어 여러 명이 동시에 사격을 할 수 없다. 소승자 총통 같은 경우는 가늠자, 가늠쇠가 그나마 형성되어 있고 개머리판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조준 사격을 하고서 조준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거와 자세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한 손을 놓고서 한 손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 소승자 총통은 정확도에서도 훨씬 조선이 앞선다고 보여집니다. 정확도뿐 아니라 위력 또한 커다란 차이가 난다. 조총은 총구가 깊어 파괴력이 강하지만 소승자 총통은 총구가 깊지 않아 그 위력이 세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한 대조총이라는 대형 조총을 사용했는데 구경이 최고 8cm에 이른다. 대조총에는 철환 20개나 작은 돌 4개를 넣어 발사했는데 위력은 대포에 버금갔고 정확도는 조총에 못지않았다고 한다. 이순신의 부장 정운이 부산포 해전에서 대조총에 맞고 죽었는데 총알은 참나무 방패를 뚫고 쌀 두 석을 또 뚫고 들어가 정운의 몸을 관통했을 정도였다. 외군의 신무기 조총과 3단 사격술은 조선군으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으며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선조는 불과 20일도 안 되어 도성을 외군들에게 내어주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조총의 위력 앞에 조선이 개국 이래 지켜왔던 군사제도와 병법 그리고 무기까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조선 정부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외군에 맞설 조총을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대구 광역시 달성군 네, 우롱리. 총은 서양인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쪽에 임난 그 당시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총이 보관돼 있다. 그런 총입니다. 예. 여기도 총, 이 총은 예. 어떤 총이에요? 이 총은 저는 근데 뒤집어서 벗어 나는 것도 제대로 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는 아, 이 총은 우록동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 개량 사업을 할 때 담 고치기를 할 때 담을 개보수하는 과정에 담 속에서 발견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의 주인은 김충삼.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서 조선군으로 투항한 항왜로 조선군이 되어 왜군과 싸운 인물이다. 그는 일본에서 조총을 잘 쏘았으며 조선에 투항한 후에는 조총 제조술 전수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문집에는 충무공 이순신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김충선은 조총과 화약의 제조 방법을 비변사의 명령에 따라 각 지인에서 가르쳤다. 실제로 조선 정부는 항해들을 이용해 조총을 만들었다. 조총의 제작에 있어 조총의 구조를 자세히 알고 있는 항해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그들의 조총을 견본으로 삼아 항해들을 동원해 조총을 만들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이전부터 총이라는 것, 다른 총들, 무기들을 만드는 기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 노하우를 그렇게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죠. 결국에 그런 부분들을 항해들이 메꿔줘서 결국에 이제 완성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은 전투에서 노획된 조총을 해체하고 분석했으며 제작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조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진주박물관. 이곳에는 임진왜란 초기 육상전투의 전세를 반전시킨 평양성 전투를 그린 평양성 탈환도가 전시돼 있다. 평양성 탈환에 나선 명나라 군사는 새로운 전술을 선보이며 일본군을 격파했다. 명나라의 무기는 화포와 창을 비롯한 근접전에 활용되는 무기다. 명은 화포와 단병 작전을 통해 왜군을 제압한다. 명군의 승리는 활을 주무기로 사용했던 조선군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평양도에서는 명군이 그 대량의 화력전을 처음 시도합니다. 그 일본군이 지키고 있던 평양성에 대해서 그 성문을 격파를 하고 일본군의 길을 뺏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근접점 전문부대 살수라고 합니다만 전문부대가 들어가서 일본군의 검수를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평양전투에서 약 3,000명가량의 전사자를 내고 철수하게 되죠. 그들이 사용했던 전술은 기효신서라는 책에서 비롯됐다. 기효신서는 중국 남쪽 절강지역을 침범한 왜구를 제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병서로서 당대 최고의 병법서였다. 기효신서의 전술은 조총과 칼로 무장한 왜구의 단병 전수에 대응하기 위해 화기로 기선을 제압하고 신형 근접전 무기인 낭선, 장파, 장창 등으로 근접전을 벌이는 것이다. 기효신서는 기본적으로는 화기부대가 중심입니다만 또 하나 근접전 부대는 전원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군사제도는 기병 중심의 전술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기효신서의 보병 중심 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고 조선의 군사제도가 기효신서를 도입을 계기로 급변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부대가 훈련도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도감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길 경희궁 옆에 있었다. 훈련도감은 왜군과 맞설 새로운 병종을 양성하기 위해 전쟁 발발 1년 후인 1593년 설치됐다. 그전까지는 활과 화살 중심의 궁시 위주의 무기체제였는데 이제 이 일본군들이 왜군들이 조총을 들고 오니까 이들에 맞서서 조총병을 양성해야겠다.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조선전기 군제를 반성하고 새로운 완전히 그러니까 사병제와 사병제 형태의 군대와 그다음에 상비병제 형태의 군제와 조총병을 양성하는 군제 이렇게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훈련도감이 창설하게 됩니다. 살수, 사수, 포수의 삼수병 체제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수, 즉 조총병의 양성이었다. 전통적인 기병과 궁시 중심의 군사체제가 조총을 중심으로 하는 보병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선조는 묵과 시험에도 조총을 포함시켰다. 그만큼 조총병의 양성은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울산광역시 학성공원. 옛날 성향은 좀 많이 남아요. 예, 바로 이게 그 이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그 왜군이 주둔해서 성을 쌓았던 예, 외성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거의 완벽하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7년 전쟁의 막바진 1597년 12월, 조명연합군은 울산에 성을 짓고 농성에 들어간 갓도 기요마사군과 일전을 벌였다. 5만 1,000명의 조명연합군과 15,000의 왜군이 맞붙은 대전투였다. 그 당시 일본군은 이미 이런 그 성을 만들면서 그 조총의 그 무기라고 하는 그 체계에 맞추어서 성제도 같이 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성벽 위에는 그 도배이라고 하는 그 담장을 만들어서 그 뒤에 몸을 은폐한 채 그 사격을 가했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여러 번 꺾어서 이렇게 그 방어에 가장 유리한 그러한 그 성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우리가 겨울철 전투였기 때문에 우리 조명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추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성을 올려다 보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공격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산성 전투는 13일간이나 지속됐다.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은 양쪽 합쳐 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지만 승부를 내지 못했다. 울산성 전투를 지휘한 명나라의 장수 마귀는 조선의 조총병이 자신들보다 낫다며 조선 조총병의 사격 실력이 대단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서 훈련 도감은 점점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다. 훈련 도감은 숙종 때 5천 명의 상비군을 운영할 정도로 조선 후기 최대의 중앙군영으로 조선 군사체제의 중심이었다. 또한 훈련 도감은 국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했기 때문에 도감군은 국왕과 집권 세력의 권력 기반이었다. 국왕을 측근해서 국왕의 안전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왕궁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돌아가면서 왕궁을 계속 이제 궁궐을 순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경비를 담당해요. 서울의 모든 범죄와 외적으로부터의 그 그런 방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도성을 순찰합니다. 도성 위를 보면 지금 이제 남산이 도성이 지금 이제 보는 그 도성을 거의 도성의 절반 이상 북부 그 궁궐에 있는 도성 전반을 수비하고 그다음에 지방군을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방에 파견돼 가지고 지방에도 훈련도 하고 훈련도감 군은 상비군이었다. 조선 전기에 지방과 서울을 번갈아가며 근무했던 번상병 제도가 상비군 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이었다. 약 5천여 명의 그 훈련동안 군병이 한성이 주둔함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물자, 이런 무기라든지 아니면 식량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 상업시설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들 한성의 도시화도 진척이 되게 되고 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훈련동안 같은 강력한 중앙군영 군대가 한성의 주둔함에 따라서 국왕권이 이전보다 급격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계 다양한 형태였던 정치의 변화는 아마 그런 어떤 군영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나타난 변화였던 것 같고 그 속에 국왕권이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훈련도감에서는 조총도 만들었다. 조총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과 이를 녹일 석탄, 화약을 만들 유황 등 많은 재료가 필요했다. 또한 조총은 대량 생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컸다. 조선 후기에는 개인이 철광을 개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의립이다. 그는 효종, 현종 시절 철광산과 유황광산을 개발했다. 그는 철환과 유황을 만들어 나라에 바쳐 그 공으로 벼슬을 받을 정도였다. 이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예, 철광이 또 전국 각지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조총을 들 쓰기 위해서는 화약과 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전국에 또 이 화약 공장이 이 세워지게 되고 탄환을 그 당시에는 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납을 만들기 위한 이제 이 연광, 아연광, 이 납광산이 또 개발되게 되고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이런 그 공업과 광업 이런 면에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조선 후기, 숭례문에서 염천교까지의 성 밖에는 종로에 버금가는 시장이 형성됐다. 지금 남대문 시장의 전신인 칠패시장은 훈련도감 군인들이 부족한 월급을 대신해 열었던 시장이었다. 전매 특권을 갖고 있던 종로의 유기전에 맞서는 또 하나의 상권이 열린 셈이다. 그 가족들이 이제 새로이 상업을 이제 그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난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칠패시장이라든지 그 종로거리에 종래 시전 상인들만이 장사할 수 있었는데 이 시전 상인들과 대항하는 그런 난전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조선 사회의 상품 화폐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총은 조선 후기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조총의 제작과 조총병의 양성은 조선의 군사체제를 보병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광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촉진시킨 것이다. 1636년의 병자호란. 병자호란의 전세는 임진왜란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기병을 앞세운 청나라 팔기병의 위력 앞에 조선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치욕적인 항복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호란의 모든 전투에서 패배하기만 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 강원도 철원군 김화에선 1637년 1월 청나라 정예 팔기군과 조선 근왕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이곳에 있는 충렬사에는 두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병자호란 당시 여기서 전투를 벌인 평안도 감사 홍명구와 평안병사 유림이 그들이다. 충렬사 앞에는 이들이 거둔 김화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대첩비가 세워져 있다. 병자호란 당시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637년 1월 26일 홍명구와 유림이 이끄는 평안도 근왕군 5천명이 여기 김화에 집결했다. 이들은 인조가 있던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었다. 여기에 평안병사 유림 장군이 저기서 진쳤고, 그 다음에 평안감사 그 홍명구 그 관찰사는 요 밑에 요 들판에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래서 홍명구의 군사는 충렬사가 있는 평지에 진을 세웠다. 평지에서 기병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불리한 전술이었지만 적극적인 전투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유림은 바로 옆 야산에 진을 세워 기병에 대비했다. 얕은 야산이었지만 경사가 높아 기병이 말을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다. 당시에는 잣나무가 많아 몸을 숨기기에도 유리한 장소였다. 살개 부대가 들어와서 싸우는데 아무래도 여기다 뭐 목책을 많이 쳤다 그러지만 오래 못 견디죠. 그래서 목책을 불살르고 하는 통에 여기 홍명구 장군 이하 2천명은 여기서 다 전사합니다. 뒷산에서 기병대가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청해 기병은 홍명구와 유림의 진영을 가로질러 차단하면서 홍명구의 진영으로 돌격했다. 홍명구의 부대는 조총을 쏘며 격렬히 맞서 싸웠지만 평지에서는 청해 기병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기세를 올린 청해 기병은 잣나무 숲에 진을 친 유림의 진영을 공격했다. 그러나 야산에 미리 목책을 세우고 대비한 유림의 진영에서는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유림의 군사들은 청군이 전방 10보 이내로 들어오면 조총과 화살을 쏘며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 전투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이날 전투의 중요한 무기는 역시 조총이었다. 유림은 조총의 일제 사격으로 선두를 괴멸시켰다. 패배를 몰랐던 청해 팔기군을 격퇴한 쾌거였다. 기병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진을 세우고 적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 일제 사격으로 조총의 위력을 배가한 전술의 승리였다. 청군의 전사자는 3일을 태울 정도로 부지기수였다. 청나라 싸움에서 성나 싸움에서 우리 군왕군이 유일하게 이긴 전투다. 물론 큰 나라는 졌지만 그러나 그 이기고 진 것도 어찌다 그런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잡으려고 오는 청군을 네 차례나 다 몰살시켜요. 몰살. 에? 우리 병력의 손실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싸우는 방법이나 전술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유림이 승리를 거두고 남한산성으로 가던 중 인조는 청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병자호란 이후 청에 인질로 가야 했던 효종은 국벌을 결심한다. 국벌을 위해서는 군비 증강이 필수였다. 서울시청과 프레스센터가 있는 자리는 조선시대 무기를 제작하던 군기시가 있던 곳이다. 서울시청을 신축하면서 발굴된 유물들은 군기시가 무기 생산의 중심 관청이었음을 보여준다. 군기시는 조선 전기에는 화포를 중심으로 하는 무기를 만들었으나 북위로 접어들면서는 조총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조총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모든 군영에서 생산했다. 효종은 조총의 성능 개선에도 노력했다. 외국의 신식 조총에도 관심을 갖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만인이 표류해 조총을 얻었는데 그 체제가 정교해 훈련도감의 명예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만인은 네덜란드 사람을 말한다. 조선 후기에 제주도로 들어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본에 나가사키로 가다 표류해 조선에 상륙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대서양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다. 세계로 진출하던 네덜란드 선원들은 대부분 군인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 네덜란드라는 국가는 17세기 초중반 무렵에 그 영국이나 서유럽 국가와의 무역 경쟁이나 또 당시에 그 사략선 등으로 인한 해상 전투가 다발했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전투병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선원들이 그 포술과 병술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그 시대의 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투병의 능력을 갖춘 선원들은 보다 발달된 서양의 조총을 갖고 있었으며 무기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 이들을 통해 조선은 서양식 조총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던 조총은 조선의 것보다 훨씬 가볍고 사거리도 길었다. 조선은 이들의 총을 모방해 제작한 것이다. 그 새로운 신식 조총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관여된 자세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관여했을 것이고 또 훈련도감에서 주관해서 조총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연이 필히 이 관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27년 조선에 들어온 네덜란드인 벨데브레. 그의 이름이 박연이었다. 그는 병자호란에 참여해 싸우기도 했으며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새로운 조총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홍이포라는 서양식 신식 대포를 만드는 일에도 관여할 정도로 군사적 지식이 많았다. 아마 발속도를 상상시키기 위한 장전 체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당시 네덜란드의 화기 발달사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기존의 화성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장전 기구를 약간 개량해가지고 이전보다 장속도가 약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조선은 조총병 양성에도 노력했다. 조총병 1만 명 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총을 잘 쏘는 사람을 과거로 선발하면 경쟁이 생겨 많은 사람이 조총을 익힐 것이니 이들로 조총병 1만 명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서 조총병 비율이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기병의 돌진을 저지하는데 조총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지방군의 경우에도 병자호란 직후가 되면 약 50% 이상이 조총병으로 편성되는 것 같고 중앙군은 아마 훨씬 더 높았던 걸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어영청 군대 군인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사수도 있었고 살수도 있었습니다만 병전을 계기로 전원이 포수로 전환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총병들은 어떠한 사격수를 갖고 있었을까? 특히 한글로 된 병서도 있었는데 진법 언해라는 병서에는 사격의 방법을 기록해놓고 있다. 즉, 적이 보병이면 가슴에 조준하고 말을 탄 기병이면 말머리를 겨누어 사격을 하라는 것이다. 정조의 화성 행차를 그린 반차도 정조와 해경궁 홍씨를 호위하는 군사들 중에서 조총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군인들은 조총과 칼을 갖고 있다. 살수가 사라지고 조총병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총병이 명실상부한 조선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방금 보신 이것은 정조의 화성행차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보신 바대로 그림 속에 조총병들의 모습이 참 많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선군은 완전히 조총을 중심 무기로 하는 보병 체제로 전환됩니다.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조총을 생산하고 외국인들을 기용해서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포수들, 즉 조총병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죠.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또 북벌을 준비하면서 조총은 우리 군사체제 내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됩니다. 또 사격술도 동아시아 최고라 해도 될 만큼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병자호란 직후 청은 조선에 파병을 요구한다. 명을 치려고 하니 군사를 내어달라는 것이었다. 굴욕적인 항복을 한 조선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다. 이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는 인조나 조선 조정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청 조정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셈이죠. 따라서 이제 뭐 군사력을 동원해서 명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선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조차 이 무조건 항복 상태에서는 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을 참전시켜 명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는 동시에 조선 조총병의 사격술도 활용하자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었다. 청태종은 병자호란을 통해 조선 조총병의 실력을 알고 있었다. 양구리야. 就是被朝鲜鸟枪兵一枪打死了，啊，这是大概清朝在对外作战、对明朝作战也没有损失过，就是这么级别最高的这个将军之一，所以他知道朝鲜的这个鸟枪兵啊。 중국 랴오닝성의 금주. 이곳은 심양에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1639년부터 4년간 금주에서는 청과 명 사이에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가 벌어졌다. 금주가 북경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청은 금주성 공략에 총력전을 폈다. 청태종은 여기로 조선의 군사를 불러들인 것이다. 금주 파병군의 지휘관은 김화 전투의 승장 유림이었다. 금주를 빼앗기면 북경도 위태로워지는 명으로서는 23만의 대병력을 투입해 방어에 나설 정도였다. 청태종은 직접 지휘에 나섰고 인질로 와 있던 소현세자도 참관하게 했다. 조선군의 파견 규모는 1,500명. 대부분 포수, 즉 조총병이었다. 파병 인원은 적었지만 명군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출병 기간은 7개월에 불과했지만 5만여 발의 탄환을 사용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다. 당시 이제 명군의 주요한 무기가 화포니까 이 화포를 사실
기마병만으로 돌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19년 이후로 조선 조총수들이 갖는 위력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조총수를 이용을 하면 실제로 전투 상황에서도 이 명군을 격퇴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그 작용을 할 것이다. 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실제 이 조선 조총수들이 그 병력은 적었지만 이 명군 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현 세자와 같이 심양의 볼모로 가 있던 인평대군은 명군이 논공 행상을 할 때 청군의 머리보다 조선군의 머리를 두 배로 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조선 조총수의 사격 솜씨가 좋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명나라 군인들이 조선 조총수 때문에 많이 죽어 유감이 깊어졌다고 할 정도였다. 금주 전투로부터 13년이 지난 1658년 3월. 청은 또다시 조선에 파병을 요구한다. 이번에 맞서 싸울 나라는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17세기 들어 극동으로 진출 중이었다. 청은 흑룡강까지 진출한 러시아와 충돌을 빚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르 지역 박물관. 이곳에는 러시아가 흑룡강까지 진출했을 당시 군 진지 모형을 전시해놓고 있다. 러시아는 모피를 확보하기 위해 시베리아에 진출했다. 러시아는 극동 진출에 호전적 민족인 코자크족을 내세웠다. 이들의 무기와 전투력 앞에 청군은 무너지고 만 것이다. 应该讲俄罗斯的更先进一些，因为他们直接从欧洲啊获得技术啊，这个可以连续射击的这个武器，包括这个铁炮，就是所谓的红衣大炮和这个都是单发射击的，不能连续射击这个武器装备啊。 러시아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청군은 1,500명의 병력으로 200명의 러시아군을 공격했으나 700여 명의 전사자를 내는 참패를 당했다. 청은 이들의 화력에 맞서기 위해 사격술이 뛰어난 조선의 조총수를 요구한 것이다. 조선은 최고의 정예 포수 200명을 출병시켰다. 이들을 이끈 장수는 신유였다. 이들의 파병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파병, 군수교획인 입송 절목을 보면 함경북도 포수 4,700명 중 20명씩 조를 짜서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등 최고의 포수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총의 경우는 각 개인별 100방의 탄환과 함께 정밀하고 좋은 것만 골라 지급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중간 집결지에서 청군은 조선군의 조총 사격수를 시험했다. 60보 거리에서 폭 10cm의 표적을 맞추는 사격이었다. 청군과의 조총술 시범에서 조선군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200명의 조선군 중에서 한 발 이상 맞힌 군사는 123명, 100명의 청군 중에서는 불과 몇 명만 표적을 맞추었을 뿐이었다. 우리가 데려갔던 그 조총수들이 일단 사격이 개개인의 사격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뭐 열 발에서 두세 발 내지 세 발 가까이 맞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보통 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보면은 뭐 열 발에 중에 한 발 맞추거나 두 발 맞추면은 예,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이었거든요, 사실은. 해룡장성 퉁장시는 중국의 국도가 시작되는 기점 도시다. 이를 기념하는 탑이 높이 솟아있다. 퉁장시는 송화강과 흑룡강이 합쳐지는 합수지점이다. 송화강과 합류하는 흑룡강의 물빛이 검은색을 띠고 있다. 검은용이라는 뜻의 강 이름은 바로 이 물빛에서 비롯됐다. 전투가 벌어졌던 6월 10일.
아침 일찍 출항한 조총 연합 함대는 이곳에 도착했다. 러시아군은 흑룡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다. 마침내 조총 연합군은 러시아군을 발견했다. 러시아 전선은 곧 돛대를 세우고 10여리를 더 후퇴했다. 후퇴하던 적선들이 강기슭에서 배를 돌려 대형을 갖추고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우리 전선이 번갈아 들락거리며 적선과의 거리를 좁혀나갔다. 전투의 시작은 포격전이었다. 일제히 대포를 쏘며 공격을 개시하자 적선들도 대포로 응수, 공방전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포격전은 피아간에 큰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적의 전함이 견고하여 아군의 포격에 타격을 입지 않았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이곳에는 당시의 장수 신유가 파병 이야기를 기록한 북적록이란 일기가 남아있다. 신유는 러시아의 사격 기술이 절묘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사격에 청군의 사망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러시아군은 어떤 소총을 사용한 것일까? 조선군은 심지에 불을 붙이는 화승식 소총을 사용한 반면 러시아군의 소총은 90도로 점화하는 수석식 소총으로 발사 속도가 빠른 선진적인 무기였다. 조선군은 이들이 갖고 있던 유럽의 신식 조총과 맞서 싸워야 한 것이다. 조총연합군은 러시아 배를 포위하고 조선의 조총수를 전면 배치했다. 총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조선 조총병의 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적병들도 숨 쉴 틈 없이 총을 쏘아댔다. 조선 조총병의 사격 실력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배 위에서 총을 쏘던 적병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전세는 기울기 시작했다. 조총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것이다. 적선 11척 중 7척을 불태웠다. 러시아군은 대장을 포함 220명이 사망했다. 但是从征调这个频繁征调朝鲜的这个鸟枪兵，那么，他们认为这个鸟枪啊，就是这个火力部队呢，是朝鲜人的一个专长，就是朝鲜人擅长啊，这个鸟枪部队，所以这个应该是他们的一个优势，就是朝鲜军队啊作战的一个优势。 임진왜란이 끝난 지 60년도 안 돼 조선의 조총수들은 동아시아 최고의 포수가 된 것이다. 청의 요청에 의한 수차례의 파병에서 조선의 조총병들은 역시 조선의 조총병다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전쟁을 위해 우리 백성의 목숨을 내줘야 하는 약소국가의 피해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은 정조시대를 끝으로 더 이상 부국 강병의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세도정치로 상징되는 탐욕의 시대. 최고 지도층이 부패하고 자주국방의 뜻을 버린 시대. 조선은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만국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우린 이 조총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한자루의 조총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가 한 국가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